안녕하십니까. 108자재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. 108자재라는 책의 구성은, 말이 이제 108자재였는데, 108 항목이 4번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4번 들어있으니까, 48이 32 해서 432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양이 많죠. 그 차례를 보면은 크게 이제 네 단락으로 돼 있고 또매 단락마다 또네 단락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. 그네 단락으로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단락마다 또네 단락으로 또 소제목을 달고 한 것에는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4416 전체가 이제 16항목 안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삶의 지혜, 깨달음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차례를 살펴보면은 첫째, 인격 향상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세상을 교화하려면 교화하는 사람이 첫째 인격이 훌륭해야 됩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이 어떻게 해서 지금 2600년이나 되는 이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감동을 줄수 있었겠습니까? 그것은 부처님 인격이 정말 최고로 향상된 인간이 이르러 갈수 있는 최고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우리 같은 사람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누가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따르겠습니까?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일이죠. 그만치 인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항목은 일을 즐기자 하는 뜻인데 세상을 살면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또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. 어차피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면은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하는 일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해야 일의 성과도 오르고 또 하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한 인생 그랬어요. 세 번째 항목은 그 평안한 인생이라는 게 일을 즐겁게 할줄 아는 사람은 어떤 그 경우에 인생이라 하더라도 평안할 것입니다. 당연히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세상 그렇습니다. 자신이 평안하다면은 그 주변에 함께하는 인연들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스님께서 108 항목의 첫째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인격 향상, 일을 즐김, 평안한 인생, 그리고 행복한 세상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그 항목을 잡았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08자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자유자재한 인생. 그렇습니다. 자유자재한 인생. 아주, 말하자면 인격이 향상되고, 하는 일을 즐길 줄 알고, 평안한 인생이 되고, 그리고 행복한 세상이 되면은,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자유자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자유자재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, 올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간단한 삶. 그랬어요. 우리는 참 불필요한 그런 일들, 또 불필요한 물건들,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불필요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.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을 거기서 내렸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, 여의길상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. 여기서는 이제 뜻대로 이루어지며 상스러움 이렇게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무슨
이래든지 뜻대로 이루어지고,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 말이죠. 상스러운 일이어야 된다. 길상스럽고 선하고 나에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상스러운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뜻대로 이루어지며 상스러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령 성장, 마음의 성장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본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. 뭐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죠.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습니다. 그러나 근본 마음 이외에 밖으로 드러나고 평소에 작용하고 활용하는 마음은 사람 사람마다 그 인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도둑놈도 있고 세상에 선량한 사람도 있고 성인도 있고 범부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음을 성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꾸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. 저 식물들 보십시오.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 잘 성장합니까?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성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. 여기까지가 108자제의 두 가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. 다음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선물하십시오.